네, 안녕하세요.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부모님이시라면은 이 구글 클래스룸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할때 이제 그 학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물론 뭐 직접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이제 학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녀가 여기 구글 클래스룸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좀 하나씩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어떤 스터디를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아마 최고의 플랫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메일을 등록을 했다면은, 누구나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의를, 샘플로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강의를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계정은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제 회사 계정을 하나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계정으로도 지메일을 여러분들이 열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지메일 주소를 또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학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참여하기와 그다음에 수업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정으로 현재는 수업 만들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수업 만들기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가 무료 G슈트, 스위트 포 에듀케이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학교 계정을 이제 G슈트라고 구글 스위트죠. 이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 서비스보다 더 많은 여러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학생들,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료 에듀케이션 버전을 사용을 하면은 좀더이 클래스룸을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는 구글 그다음에 클래스룸 배우기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이걸 꼭 굳이 이렇게 네 개로 다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계정으로 수업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뭐 이런 메인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그 지금 강의 클래스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수업 코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페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물론 하나씩 준비를 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겠지만은, 우선은 요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수업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학생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현재 여기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수업 만들기가 아니고 이제 수업 참여하기로 참여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이 코드가 있어야만이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초대 링크 복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링크로 참여를 하는 형태이고요. 우선 이 문자를 코드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하시고 수업 참여하기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참여하기 있고요. 수업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계정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여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수업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제 공개가 되시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글 클래스 배우기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학생 계정이에요. 그래서 학생 계정으로 보시면은 앞에 아직까지는 선생님하고 보는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뒤쪽이 이제 선생님이고 앞쪽이 이제 학생인데 거의 비슷하죠? 예, 보는 것은 예,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 계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금방 초대한 예, 조정원이라고 하는 학생이 초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멤버에 따라서 후에 과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게시물 그런 것들을 권한들을 다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를 냈을 때이 학생이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점수도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과제 점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자료 공유나 그 다음에 설문지 뭐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수업에 관련된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다 보면은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글 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 파일 같은 경우나 엑셀 파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이러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그런 것들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씩 좀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학생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학생이 참여한 그런 게시물이나 제출했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게시물 하나만 좀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공개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업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만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드라이브 폴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자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권한으로 자료를 그 룸을 하나, 수업을 하나 만들고 난 뒤에 이 드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이게 자동으로 클래스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폴더들이 이렇게 생겨요. 저 같은 거는 세 가지의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방에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그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적절하게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여러 서비스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기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점수까지 이제 포함된 거 이런 형태들을 이제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퀴즈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퀴즈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답형이나 아니면 객관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점수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우리가 구글 설문지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이제 그 수업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료는 동영상이든 문서든 그런 걸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함으로써 어떤 평가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평가에 관련된 그런 플랫폼, 그 어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 재사용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사용했던 그런 게시물들을 여기하고 동일하게 나는 사용해가지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쪽 강의실에서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주제라고 있죠. 예, 주제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목차, 각각 단원의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 예, 클래스룸, 그 다음에 어떤 개념, 구글 클래스룸 개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추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주제 아래에다가 여러분들이 과제물 같은 경우나 설문이나 그 다음에 자료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을 선택하면은 이제 이거는 속성을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이쪽 말고 이 만들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자료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 자료 중에 하나를 샘플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유튜브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새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서나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티, 엑셀이죠. 그 다음에 드로잉, 뭐 설문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만약 추가를 하고 싶다면은 예,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입력하시면은 기존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거나 아니면 링크,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도 링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웹사이트 링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링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가 있고, 파일 형태 유튜브를 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클릭하시면은 유튜브를 검색할 수 있는 이 서비스 폼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 공유했던 것 중에서 하나 주소를 입력을 해서 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노션 활용법이라고 구글 캘린더를 이용한 이런 강의를 이전에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공개를 한다면은 유튜브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공개나 아니면은 부분 공개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튜브 강의가 이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은 유튜브 강의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에 맞게 노션 활용법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체 학생 아니면은 일부 학생들한테만 공유가 될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것을 이제 뭐 반을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뭐 1반, 2반, 3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과정들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들한테만 이렇게 공유하시고도 권한들을 예, 줄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하나 만들었죠? 구글 클래스룸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목하고 현재 주제하고 요거는 좀 맞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게시물을 저희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설정을 해서 게시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모드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이제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그 주제 아래쪽에 저희가 이제 자료가 이렇게 링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 모드에서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학생 모드에서 조정원이라는 학생이 이제 수업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에 노션 활용법 첫 번째라고 나옵니다. 선생님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죠? 예, 모습이요. 그 다음에 노션 활용법 첫 번째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자료 보기 하면은 이 페이지가 전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어떤 다른 자료들을 안 붙이고 유튜브만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링크가 돼가지고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한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학생이 댓글을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 모드로 다시 접속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댓글에 이렇게 수업 댓글들을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잘 만들었죠. 예,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거 강의들을 좀 만들면 이것도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클래스룸에서 하나 과정을 만들고 게시물 자료실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 기능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활용법들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